안녕하세요. 건설 전문 세무사 장소환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회사 차입금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리고 신탁사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건설회사 차입금 중 많이 쓰시는 마이너스 통장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마이너스 통장의 정확한 명칭은 한도 대출 상품입니다. 금융기관이 정해놓은 한도 금액 내에서 일정액을 수시로 빌려서 쓸 수 있는 자유로운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필요한 만큼 필요한 기간 동안 쓰시고 이자는 마이너스 잔액을 유지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만 이자를 계산해서 지불하게 됩니다. 이 마이너스 통장은 마이너스 잔액으로 기말에 끝이 났다. 이러한 기말 마감 시 회계 처리 시 유의할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이 플러스 잔액을 유지한 채로 끝났다라고 그러면은 재무제표에는 보통 예금으로 계상하면 되는데요. 마이너스 잔액으로 기말 마감이 되었다면 반드시 단기 차입금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신용평가회사, 금감원 등 이 금융권 관계자들은 신용정보 회사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신용정보를 다 공유해서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회사가 어떤 은행에 마이너스 통장이 있고 한도가 얼마고 그 한도 중 지금 현재 마이너스 1억 2천으로 마감이 되었다. 이런 사실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잔액으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차입금을 계상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신용평가 시에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케이스는 좀 드물긴 하지만요. 저희가 지금 외부감사 대상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부채가 70억 원 이상인 기준이 있는데요. 이 마이너스 통장에 대한 그 마이너스 금액, 단기 차입금을 고려하지 않고 부채 기준을, 부채 금액을 판단하고 있다가 아차, 요것 때문에 우리가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이 되는구나. 이런 케이스도 아주 가끔씩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공사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란 개발 프로젝트에서 생성된 현금 흐름을 통해서 토지를 구입하고 시공 자금을 해결하고 요 분양된 분양 대금을 통해서 수익을 내고 그 수익을 참여자들이 분배해서 나눠가는 것. 이거를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전형적인 개념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시행사가 있고 시공사가 있고 금융사 그리고 여기는 분양자가 있습니다. 시행사가 이 전체적인 사업을 관리하고 시공사는 공사를 맡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토지 대금 구입, 건설공사의 대금 등을 위해서 소요되는 자금을 요 금융사가 대고 요 금융사가 된 돈에 대해서는 담보를 설정하겠죠. 그리고 이런 건설공사에 대해서 분양을 하고 분양대금이 회수되면은 공사대금도 치르고 요 이자나 원금도 상환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주로 대규모 또는 전통적인 개념의 시행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많은 이제 중소규모의 건설회사가 진행하시는 소규모 건설공사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경우에는 시행사와 시공사가 같은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종합건설회사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종합건설회사가 시행사의 역할을 하면서 금융사로부터 대금을 조달하여 토지 구입 그리고 시공자금을 대고 요 분양을 해가지고 분양자금을 토대로 이제 원리금을 상환하고 이윤을 남기는 구조. 요게 이제 소규모 건설공사의 PF인데 실무에서는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신탁회사가 하는 역할은 뭐고 감리사 등이 하는 역할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회사는 사실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있어서는 돈을 대는 전주이죠. 전주 역할이 다고 이 금융기관이 이 돈을 얘네 쪽에 줘도 되느냐, 집행을 해도 되느냐를 도움을 누구한테서 받고 있다? 신탁회사, 그리고 이제 공사 진행률에 대해서는 감리단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 현장에서 토지 대금을 위해서 20억 원을 집행해 주십시오. 50억 원을 집행해 주십시오. 할 때에도 이제 각종 증빙이나 계약서를 신탁회사에 제출하고 신탁회사가 이를 검토하고 오케이 하면은 이제 금융사를 대신해서 신탁회사가 자금을 쏘고 이런 구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현장에 대해 이 건설공사 현장에 있어서 공사 진행률이 뭐 20%인지 50%인지 완공이 됐는지 이런 공사 완성 정도에 따라서 기성 대금을 지불해야 되는데요. 이 공사 완성 정도에 대한 검수는 감리단이 맡고 있다고 보면 되고 이 감리단의 기성 검사를 통해서 기성금을 지급하게 되고 신탁회사가 이 기성금을 지불하는 구조 이런 형태가 가장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발생할 경우 대규모의 차입금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소 건설 현장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전주가 주로 1금융권이 아니고 2금융권입니다. 그래서 이자율도 상당히 높죠. 그러면은 만약에 어떤 현장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금융권 부채도 갑자기 증가하고 이자 비용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건설회사가 뭐 기본적으로 보는 경영상태 평균 비율 중 부채 비율은 아주 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겠죠. 그 다음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발생했을 때 역시 신용평가 등급에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하락하는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신용평가 등급은 기업의 부실 가능성에 대한 평가이고 재무구조의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급격하게 부채가 증가한 상황에서는 재무제표를 평가하게 되면은 차입금 의존도가 매우 과도하고 추가 차입 여력이 굉장히 타이트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신용평가 등급의 하락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 때문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발생시킬 때 SPC, 서류상의 회사죠. 또는 PFB를 이용하면은 좋기는 하지만 SPC나 PFB를 통해서 하려면은 금융기관이 5% 이상을 출자하거나 자본 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조건 등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소규모 건설공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도 아쉽지만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회사 차입금과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